네, 반갑습니다. 잭킴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레슨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잠시 우리 회원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틈이 잠시 나서 또 레슨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와이프랑 스크린을 한번 갔었는데요. 와이프가 샷을 이렇게 몸쪽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덮어서 와이프가 뭐 예전부터 그렇게 쳤었어요. 쳤는데 이제 아무래도 와이프가 연습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거를 개선하거나 또는 뭐 제가 가르쳐줘서 고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운전이랑 골프 남편한테 안 배운다고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골프를 배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요번에 스크린을 치면서 제가 조금 교정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교정을 조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뒤쪽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채를 덮어서 치거든요. 근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을 그래도 친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뒤로 엎어 치면서도 슬라이스를 내지 않는 나름의 어떤 스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골프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엎어서 치시면은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서 슬라이스가 처음에 많이 나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와이프는 이거를 이렇게 덮어서 이거를 조절하기 때문에 슬라이스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킬을 또 발동하죠. 뭐냐면 그립을 잡을 때 중립 그립도 아니에요. 와이프는 거의 위크 그립을 잡고 있어요. 이 양손이 거의 이쪽 왼쪽으로 돌아가듯이 이런 식으로 클럽을 잡죠. 그래서 뒤쪽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내려 찍어도 어지간히 손을 이렇게 많이 돌려도 클럽 페이스가 급격히 닫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적절히 회전을 함으로 해서 아웃 인 궤적이 나오지만 클럽 페이스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해서 슬라이스도 안 나오고 그런다고 훅은 또잘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맞으면 스트레이트 볼로 공이 날아가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대신에 파워가 좀 많이 부족하겠죠. 덮어서 이렇게 감아서 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봤을 때한 10m 정도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리에 대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를 조금 수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회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본인이 스윙을 뺄때 이렇게 빼서 샤프트가 테이크웨이를 할때이 위치에 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뒤쪽으로 많이 빠지시는지. 아무래도 뒤로 빠지다 보면 앞으로 이렇게 감아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빼서 덮어치시는 분들은 과장되게 앞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뒤로 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를 앞으로 이렇게 빼서 뒤로 이렇게 치시는 연습을 하시는데 기존에 이렇게 감아서 어느 정도 공을 똑바로 보내시는 분, 즉, 제 와이프 같은 그런 식으로 공을 치시는 분들은 그립부터 일단은 좀 고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립을 스트롱 그립으로 바꿔 잡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양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셔야 클럽 페이스를 좀더 빨리 닫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빼서 뒤로 내려서 헤드를 빨리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스윙의 그 궤적을 바꿔놓는 거죠.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가 그러면 스윙을 할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기존의 스윙을 뒤로 감아치기 때문에 그걸 정상적인 궤도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로 심하게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머릿속에 내 회로를 돌릴 때는 이렇게 돌려서 쳐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립을 스트롱 그립으로 첫 번째 그립을 분명히 아마 똑바로 보내시는 분들은 중립 또는 위크 그립을 잡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립을 스트롱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의 느낌은 채를 앞으로 빼서 뒤로 감아서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그래서 스트롱으로 잡고 계셔야 클럽 헤드를 빨리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좀 심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를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돌려치실 때 오른쪽 팔을 이렇게 떨어뜨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치시는 분들이 이 오른쪽 팔꿈치에 힘을 빼지 않고 같이 이렇게 내려서 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찰진 임팩트를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내릴 때는 항상 팔을 쭉 내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내려서 돌아가게 되면 이 동작이 두 개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면 아주 찰진 임팩트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내가 뒤쪽에서 감아서 엎어 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연습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립을 스트롱으로 잡으시고 실제로 느낌상으로는 앞쪽으로 빼서 뒤쪽으로서 친다고 생각하고 내려와서 치실 때 확실히 오른쪽 팔꿈치를 쭉 내리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클럽 헤드를 닫아서 치는, 예. 그래서 이렇게 뒤로 팔자 느낌으로 과장되게 연습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시고 뒤에서 카메라, 요즘 뭐 휴대폰 많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삼각대 올려놓고 촬영을 해 보셔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궤적은 이렇게 올라와서 대각선으로 가가지고 다시 그대로 와서 쳐지는 거죠. 결국은 내가 처음에 클럽을 땅에 댔을 때 이 기울기대로 올라가서 다시 기울기대로 내려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 스탠다드한 샷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기존에 내가 이렇게 덮어서 치니까 그걸 반대로 친다고 생각하고 반복되게 연습을 하시면 딱 이렇게, 예, 아주 이상적인 궤도로 이 샷이 컨트롤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만 연습을 게을리하시면 봄 돼서 또 굉장히 또 공치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고 그렇더라도 연습을 빼먹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차려입고 연습도 꾸준히 하시면은 분명히 즐거운 골프를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레슨으로, 좋은 레슨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고 공이 쳐질란가 몰라. 네, 그러면 다음 레슨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